여보세요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예, 감사합니다. 연결됐어. 예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이마트고요. 이마트고요. 예, 159,200원에 네, 12%입니다. 159,200원에 12%. 12%. 조금 일찍부터 많이는 안 샀네요. 그래, 다행히. 조금 일찍부터 사셨네요. 예, 그, 다 오래됐는데, 네. 그, 올라가도록 기다렸더니 계속 올라가질 않고 이래가 머물러 있네요. 네, 근데 자꾸 맞아요. 되지만 가네. 네, 이마트 같은 경우는 빨리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 종목 중에 하나죠. 얘가 지금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요. 글쎄요, 딱히 빨리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. 근데 빨리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얘가 주가가 떨어진 게뭐 2분기 실적 반전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외형 성장이 조금 어렵다 하면서 이제 목표가를 막 낮추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. 예, 안 좋은 뭐 얘기들이 자꾸 맞아요. 나옵니다.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. 그래서, 왜 그런가 하니까, 아니, 뭐, 경기 침체에다가 소비 침체가 일어났으니까 얘가 안 팔린다라고 하는데, 사실상 소비 침체가 일어나면 이마트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, 이마트에 있는 물건들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, 반도체도 안 팔리고, 핸드폰도 안 팔리고, 옷도 안 팔리고, 다안 팔려, 자동차도 안 팔리고. 소비 침체라는 게 우리가 뭐, 모든 물건들에 다안 쓰는 거지, 뭐, 이마트에만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우리가 이마트 가가지고 장볼땐돈안 쓰면서 핸드폰도 바꾸고, 자동차도 바꾸고, 뭐, 옷도 사 입고,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. 그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해 소비 보니까 맞아요.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소비 침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모든 산업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유독 이마트만 공격이 들어간 거죠. 사실은 이게 생각 한번 해보면요. 이마트는 성장을 할 만한 건덕지가 지금 뭔가 테마를 잡을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테마 만들어지는 게뭐 반도체 또는 뭐 AI 뭐 그런 거 메타버스 이런 거 자동차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만 이야기 나오고 로봇 이런 거 이야기 나오잖아요. 그죠? 양자 보안 이런 거 나오고. 그러니까 기술에 관련돼 이렇게 눈이 또 이렇게 쏟아져 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얘가 실적이 소비 침체가 일어났을 때안 좋을 것인가라고 하면요. 사실상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돈을 써도 핸드폰이라든가 가전제품을 안 사요. 그죠? 그러게 맞습니다. 반대예요. 원래는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약간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. 저는 그 뉴스가 이상하게 분위기 몰고 갈때좀 의심스러운 거예요. 아니 생각을 그렇게 해보면은 소비 침체로 이마트가 안 좋을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안 좋고 SK 하이닉스가 안 좋고 현대차가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단 그래요. 말이에요. 그러면은 사실상 그런 건 지금 팔아먹고 싶으니까 좋다 좋다 해야 되고 이런 건 지금 가 사고 싶으니까 안 좋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왜냐하면 실적이 좀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. 실제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뭔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맞아요. 왜냐하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얘들이 이자 비용도 많이 내게 되고 그리고 뭐 인건비도 많이 내다 보니까 실제로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건 맞아요. 하지만 소비 침체가 진행이 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곧 온단 말이죠. 지금 거의 와 있는 상태고요. 그러면은 결국은 이마트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마트가 지금 이 현재 자리부터 해서는 역사상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. 아, 그래서 지금이 저는 오히려 예전점에. 지금 매수가가 15만 9천 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더 사버리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. 지금 8만 아, 원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. 그죠? 예. 네,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장 빨리 돈 번다는 생각만 버리시면 돼요. 아, 그것만 예. 버리시면은 어쨌든 이마트로 돈 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. 저는 이 8만 원대 있잖아요. 아직까지는 하는 게안 좋고 여기서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 자리 잡는다는 뜻이 뭐냐면요. 주가가 지금 보면은 우리 각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내리막길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? 그냥?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느낌. 그냥.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기울기가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. 이렇게 쭉. 예, 그런 말씀이 예. 같습니다. 내려가 있죠. 그죠?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. 이럴 때는 산다, 안 산다? 예, 산다. 아니죠. 떨어지는 칼날을 아닙니다. 잡으면 돼요, 안 돼요?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아닌 그렇죠. 거네.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어떻게 한다? 안 산다, 산다? 안 산다. 안 산다. 근데 이렇게 예. 떨어지다 보면 평지를 만나게 돼요. 평지, 아, 평평하게. 예. 평평하게 간다는 건 떨어진다는 겁니까? 뭔가 좀안 떨어지고 버틴다는 겁니까? 버틴다는 거죠. 그러니까 버틸 때는 뭐 한다? 산다. 산다. 대신에 이 종목은 느리기 때문에 한두달 정도 버티면 그때 추감해서 그냥 과감하게 진행해 버리시는 게 맞아요. 아, 그러니까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금까지 그렇죠. 이제 궁금해서.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?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두달 정도 기다렸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딱 버티면 뭐라고요? 산다. 그렇죠. 이제 그래.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. 오늘부터가 편하게 기다리시다가 8만 원이 됐든 뭐 7만 몇천 원이 됐든 9만 원대가 됐든 버티기 시작했다. 그러면은 그때 의심하지 말고 그냥 추가매수를 아, 지금 다시 사신 한번 그래 금액보다 생각하고, 조금 더 사도 괜찮다고 봐요. 아, 한 예. 30%까지 비중 늘리시는 거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. 아유, 네, 감사합니다. 그렇게 그게 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는데요. 사셔가지고 비중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매수가를 많이 낮추길 바랄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